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에 걸려서 영유아의 감염 여부도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어린이집과 의료 종사자 등의 20% 이상이 전염성은 없지만 발병 소지가 있는 잠복 결핵 감염자로 확인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허재희 기자입니다. 충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에 걸린 뒤 한 공간에 있던 어린이집 원활을 조사한 결과 44명 모두 결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한 명은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 결핵 상태로 확인됐습니다. 다 정상이고요. 네네. 예, 한 명이 환자는 아니고 잠복 결핵으로 나왔는데. 잠복 결핵은 전염성이 없지만 10명 중 한 명은 발병 우려가 있습니다. 문제는 결핵 발병자가 장시간 잠복 결핵 상태의 영유아와 접촉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전신에 결핵균이 퍼진다든지 뭐 결핵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결핵이라고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5세 미만 혹은 영유아인 경우에는 이제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.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의료기관과 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자는 5명 중 1명 정도. 지난해 대전에선 보육 도우미가, 최근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렸고 영유아 29명이 잠복결핵으로 확인됐습니다. 언제라도 발병할 수 있는 결핵, 종사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